안녕하세요. 용화제입니다. 오늘은 삼양라면에서 새로 출시한 오리지널과 매운맛 라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포장지를 살펴보면 포장지가 녹색 인증한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해 환경 친화적이에요. 기존의 포장지와 달라진 패키지 디자인 색과 눈에 확 들어오는 글씨체로 손이 저절로 갈 것 같아요. 60주년 한정판이었던 귀여운 양 3마리 패키지에서 삼양 63 패키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라면을 한번 끓여서 직접 먹어보면서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하면 양은 냄비죠. 양은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준비하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삼양라면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스프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크 후레이크 양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을 넣도록 할게요. 뚜껑을 닫고 끓여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이 다 끓여진 것 같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와, 불을 끄고 준비한 그릇에 라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양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물의 감칠맛이 아주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이 아주 탄력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쫙쫙 탄력적이고요. 그리고 찰기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찰기가 좋아져서 덜 퍼지고 더욱더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쫄깃쫄깃합니다. 현재 삼양라면에서 구매 인증 이벤트 중이니 맛있게 라면을 먹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쳐나온 많은 라면 시장에서 맵니니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맵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순한 국물 라면입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라면에 절대 빠질 수 없겠죠? 공깃밥. 자, 남은 국물에 공깃밥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칠맛이 증가된 국물과 함께 먹는 밥은 정말 최고입니다. 짜잔! 라면 한 개와 공깃밥을 다 비웠습니다. 감칠맛이 증가된 국물, 그리고 쫄깃쫄깃한 면, 정말 최고의 라면입니다. 오늘 용화제 여러분께 삼양라면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